내면의 빛으로, 황금빛으로, 광명의 빛으로 새로운 희망을 창조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팬데믹으로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었던 2020년을 지나 2021년 새해를 맞은 우리 모두를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작년 한 해는 많이 힘들었지만 우리에게 성찰과 변화의 기회가 된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 팬데믹을 함께 겪으면서 건강, 행복, 평화의 길이 제도나 시스템이 있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보살피는 것이 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느꼈습니다. 2021년에는 내면의 빛, 광명의 빛을 밝혀 새로운 희망을 창조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밝은 빛이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고 축복입니다. 이건 희망이고 희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식의 빛이고 모든 사람들의 희망의 빛입니다. 내면의 빛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빛을 찾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빛을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내면의 빛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빛을 보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Heal myself, love myself, make myself happy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고 결코 꺼질 수 없는 밝고 밝은 빛, 광명의 빛, 뇌 안에서 환하게 빛나는 의식의 빛을 만나기 바랍니다. 내면의 빛은 강력한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스스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성장하여 널리 다른 사람과 생명체를 이롭게 하는 홍익의 삶이 됩니다. 세상은 지금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안에 밝은 빛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2021년은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빛을 밝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창조하며 세상의 새로운 희망을 창조하는 광명의 해가 될 것입니다. 지구 곳곳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의식과 문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인간과 지구가 하나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다면 놀라운 변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날 것입니다.
2021년은 정말로 인류 역사상 새로운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 밝은 의식, 광명의식을 발견한다는 것은 인류의 미래를 밝혀줄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내면에 빛이 주는 사랑과 용기와 축복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